볼록한 앞벅지를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앞벅지 슬림 스트레칭 시작하겠습니다. 양 무릎은 꿇고 무릎 사이 간격은 큰 주먹 하나 정도, 발등은 눕혀줍니다. 이제 오른발을 앞으로 꺼내어 무릎을 툭 접었을 때 무릎과 발목이 일자가 되는 위치를 찾아주세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영상과 같은 자세로 돌아온 후 오른쪽 골반을 바닥으로 내려주는 힘을 줍니다. 양손은 깍지 하늘 위로 올려 어깨는 끌어내리고 호흡 내쉬며 복부는 납작하게 잡아줍니다. 오른 골반 바닥 향해 내리는 힘을 계속 주며 오른 무릎을 접고 호흡 다섯 번 내쉬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손은 바닥에, 왼손은 하늘 위로 쭉 뻗어 왼쪽 옆구리를 시원하게 늘려주세요. 오른 어깨 더 끌어내리며 호흡 다섯 번 내쉬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동작 그대로 유지, 왼팔 서클 다섯 바퀴 그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자리로 돌아와 양손 바닥 짚고 오른발을 45도 바깥으로 틀어줍니다. 무게 중심을 오른발 뒤꿈치로 조금 더 보낸 뒤 왼 무릎 접어 오른손으로 당겨줍니다. 시선은 오른쪽 뒤를 바라보며 천천히 골반을 바닥에 더 내리며 호흡 다섯 번 내쉬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체는 정면으로 돌아와 오른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부터 발끝까지 일자가 되게 내려놓은 뒤 뒷다리는 발끝까지 쭉 뻗어 왼쪽 골반은 계속 바닥에 끌어내리는 힘을 주세요. 다시 손은 깍지 하늘 위로 올리고 어깨 끌어내리며 호흡 한번 내쉽니다. 가슴을 하늘로 들어 등에 예쁜 커브를 만들어준다 상상하며 시선은 하늘 그대로 다섯 번 내쉬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흡 내쉬며 양손 깍지 풀어 옆으로 천천히 내려줍니다.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양 무릎은 꿇고 무릎 사이 간격 큰 주먹 하나, 발등은 눕혀줍니다. 이제 왼발을 앞으로 꺼내어 무릎을 툭 접었을 때 무릎과 발목이 일자가 되는 위치를 찾아주세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영상과 같은 자세로 돌아온 후 왼쪽 골반을 바닥으로 내려주는 힘을 줍니다. 양손은 깍지 하늘 위로 올려 어깨는 끌어내리고 호흡 내쉬며 복부 납작하게 잡아주세요. 왼 골반 바닥 향해 내리는 힘을 주며 왼 무릎 접고 호흡 다섯 번 내쉬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손은 바닥에, 오른손은 하늘 위로 쭉 뻗어 오른쪽 옆구리를 시원하게 늘려주세요. 왼쪽 어깨 더 끌어내리며 호흡 다섯 번 내쉬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동작 그대로 유지, 오른팔 서클 다섯 바퀴 그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자리로 돌아와 양손 바닥 짚고 왼발을 45도 바깥으로 틀어줍니다. 무게중심을 왼발 뒤꿈치로 보낸 뒤 오른 무릎을 접어 왼손으로 당겨줍니다. 시선은 왼쪽 뒤를 바라보며 천천히 골반을 바닥으로 더 내리며 호흡 5번 내쉬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체는 정면으로 돌아와 왼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부터 발끝까지 일자가 되게 내려놓은 뒤 뒷다리는 쭉 뻗어 오른 골반을 바닥에 계속 내리는 힘을 주세요. 다시 손은 깍지 하늘 위로 올리고 어깨 끌어내리며 호흡 내쉽니다. 가슴을 하늘로 들어 등에 예쁜 커브를 만들어준다 상상하며 시선은 하늘 그대로 호흡 5번 내쉬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흡 내쉬며 양손 깍지 풀어 옆으로 천천히 내려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